마이크를 위한 마이크. 네, 오늘은 정말 와 진짜 마이크를 들고 왔어요. 감회가 새롭네요. 진짜 마이크로 제가 방송입니다. 네. 세븐틴의 세븐틴의 진실을 진실 세븐틴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요구합니다. 아 일명의 일명 세신 용만 세신.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여러분 시청자분들께서도 정말 궁금해하셨었고 저희 사이에서도 의아해했던 그런 질문들 몇 개씩 이번에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네. 엘렉트로닉스. 첫 번째 참가자. 이 뭔데 이게? 아니 거짓말 방지. 그거 뭐야? 몰라? 당연히 너무 선정직이 알고 있으시죠? 이게 정말 정확해요. 네? 아,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정말 정확한가? 네. 아니요. 첫 번째. 첫 번째 참가자. 참가요? 비니. 비니. 네. 일단 아니죠. 한 번도 이런 거 안 상하는 거죠. 아직 키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일단 손을 들어주시고 느낌 어떠세요? 떨립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할게요. 저 질문하고 싶었던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저만 켜주고 있구나. 굉장히 첨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하이텍. 야. MC 마이크님. 네, 제가 사용권 주세요. 저기요? 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침착하게 해주시고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비닐을 정말 계속 쓰고 계세요. 저희 사이에서도. 네, 과연 비니가 지금 비니를 쓰고 계신데 네. 저희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 비니 속에 감춰진 정수리 부분에 진짜 없어요. 잠시만요. 어린 나이로 무슨 원형 타는 거야. 주인님이 다 선물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정말 원형 타는 거 있으신가요? 네, 이거 그냥 해명해 주십시오. 원형 타는 거니까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시네요. 과연 거짓말 탐지기 대가는 세븐틴의 진실을 요구했어요. 아닙니다. 네, 탈모를 지적하시는 다 했네요. 네, 두 번째 질문. 아, 지금 바로 가나요? 바로 가나요? 바로 가나요? 네, 시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네, 세븐틴 1월 셋째 주 TV MVP 투표에서 네, 우리 민규 씨와 정말 박빙의 대결로 아쉽게 탈락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배 아프신가요? 지금 배 아프시죠? 네. 네? 아니야. 정말. 이때 눌러요, 저기. 내가 배가 아프지. 아니, 안 아프지. 개인배가 너무 넓으시네. 진심으로 말씀해요. 참음의 기회가 있다 언젠가. 배가 아프지 않고 그날 설사를 하셨다고. 네. 다음 참가. 다음 참가자. 다음 참가자. 아버님. 네, 엄청난 걸 숨기시고 계세요. 네, 지금도 극도의 불안감이 지금 얼굴에 써졌는데요. 네, 질문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 팀이 아버님 많이 좋아, 팀이 많이 좋아하시죠? 네. 네. 하지만 팀이 아버님을 잘 좋아한다는 게 방송에서만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방송이 끝나고 난 직후 팀이 아버님은 엄하고 엄격하시고 네, 그런 무서운 아버님으로 돌변하시다는 소문이 있으신데 네. 과연 진실은 세븐틴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잠깐. 네, 여기서 헤드셋님께서 해석을 네, 그렇죠. 미국에서 네. 외국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잠깐 좀 해 주시겠어요? So the question is
actually Teeny's father at when we were broadcasting, he acts very nice to like Teeny and stuff, but when we're not broadcasting, he's very firm and kind of like mean to Teeny. So wow. We asked him if it's true or not. Yeah, and really? He said, Oh my it's god. It's not true. Okay, let's find out. 과연 진실이 알려볼게요. 명단에! 진실이 알려볼게요. 어, 진실이 아니! 세 번째 분이라 어떤 송뿡이 가방님 네 가방님 가방님 항상 네 어디서 멋지게 입든 평범하게 입든 가방은 항상 똑같은 네그 네. 그거에 대한 질문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네.